학교 밖 아이들을 품는 특별한 학교인 청소년 자유학교. 1995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부임한 김윤규 교수는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후 사범대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일선 교사들, 지역 주민들과 연구 모임을 가진 끝에 동료 교수 그리고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자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001년 3월, 옛 포항문화원의 교실 한쪽을 빌려 시작한 청소년 자유학교는 학업 중단 중고등학생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검정고시 과목과 학생 개별 학습 수준에 맞는 대안교육 과정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김윤규 교수가 명예교장을 맡았고 그의 동료들이 유일별 교감을 맡았으며 한동대학교 봉사동아리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교사 모집부터 운영, 활동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유학교를 통해 다시 꿈을 찾고 제 역할을 다하는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세상에 나아간 학생은 500여 명에 이르며 올해 7월까지 300명이 검정고시를 통과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고 작은 성취를 선사함은 물론 패배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9년에는 저녁 급식을 시작했는데 평소 마을 내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던 이들이 조리를 맡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가, 안부를 묻는 선생님의 다정한 인사가 아이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유학교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만 한계가 있어 김윤규 명예교장과 동료 교수들의 도움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이 간섭받고 아이들이 홍보에 이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후원금을 받는 일은 미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개교하고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폐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폐교다. 이것이 청소년 자유학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모토입니다.